할인율로 따지면 할인율 할인율 몇 퍼요? 이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할인 코드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쯤에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품 이렇게 갖고 올 건데 할인율 몇 퍼만 살 거냐 해서 이렇게 막 올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하셔가지고 광고주를 설득을 해서 나름 파격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코드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오늘 제품은 화면에 보이는 총 4가지 제품으로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요 4가지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할인을 받아서 정말 싸게 구입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가면은 로지텍의 G303입니다. 베스트셀러 제품이죠. 저도 송출 컴퓨터에 이거 사용하고 있고 눈쟁 세팅 들어가면 송출커 그냥 마우스 이거밖에 안 씁니다. 요거는 뭐 게임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사실상 마우스를 구매한다 한다 그냥 1순위에요. 기본적으로 무선 마우스입니다. 유선 제품이 아니고 A2 배터리가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일반적으로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배터리 들어가는 제품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배터리가 닳았을 때 쉽게 교체도 가능할 뿐더러 무선 마우스를 꼭 집에서만 사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상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로지텍 가장 중요한 센서 부분은 원래는 히어로 12K라고 해가지고 히어로 1세대 센서가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해서 이 G304가 말도 없이 개선이 됐어요. 센서가 히어로 2세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 센서는 지슈라부터 시작해서 로지텍 막 20만원 가까이 되는 하이엔드 제품들 있죠? 무선 마우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센서가 동일하게 탑재가 됐습니다. 완전 최상급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가격을 생각했을 때 성능적으로는 뭐 전혀 까야 할 게 없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마우스 좋아하는 친구 안산저격수 그 친구가 프로게이머 할 때도 이 마우스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뭐 굳이 단점을 꼽자면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무선 제품의 공통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유선 사용 못한다는 거 그리고 블루투스 사용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뭐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이 얼마냐? 국내 가격이 정가 기준 5.99만원 약 6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벌크나 병행 수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싸긴 하죠. 하지만 그 가격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오늘 가격 $17.82입니다. 23,000원 할인율로 따지면 60% 이 할인을 받고 싶으시면 할인 코드는 화면에 보이는 iJoker7 요 코드를 넣고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판매 대수는 몇 대냐? 250대입니다. 솔직히 이게 지금 가격이 2만원 초반대면은 국내에서 G10이 사는 가격입니다. 그것보다 센서도 상급으로 들어가 있고 무선을 지원하는 제품의 가격인 거니까 진짜 이번 제품 중에서 정말 강추드리는 제품이고 두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면은 마이크입니다. 하이퍼엑스의 쿼드캐스트 제 채널에서는 처음 보여드리는 제품인데 할인할 때 사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꽤나 많이 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 장점이라고 하면은 쇼크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는 건데 USB 형태 마이크들은 대부분 스탠드가 이런 쇼크 마운트가 탑재가 안 돼 있어서 뭐 키보드 같은 거 치거나 마우스 하면은 그 진동이 그대로 마이크를 타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친구 기본 쇼크 마운트 퀄리티 자체도 상당히 좋아가지고 저도 몇 번 사용을 해봤어요. 아 진짜 진동 흡수 하나만큼은 정말 탁월합니다. 이 가격대에 따른 어느 제품도 이 정도 쇼크 마운트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요. 이 정도 쇼크 마운트 퀄리티를 별도로 보통 구매를 해야 되는데 막 못해도 한 2만원 막 비싸면 막 4만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8분의 3, 8분의 5인치 어댑터를 탑재를 해가지고 책상에 올리고 쓰는 게 아니고 책상 고정 스탠드나 뭐 이런 거에 달고 사용을 하실 때도 이 쇼크 마운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폴라 패턴 조절 기능도 지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방송할 때는 당연히 단일 지향성을 대부분 사용을 하실 거고 무지향성도 필요하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리고 양지향성이랑 나머지 하나 패턴까지 해가지고 총 4가지 패턴을 지원을 합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노브를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음소거 자체도 터치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음소거 된 거 자체도 LED로 굉장히 쉽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그리고 볼륨 조절 자체도 밑에 요거 돌려가지고 감도도 좋아요. 이 돌리면서 소음 자체가 마이크에 들어가요. 막 딱딱 그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쉽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가 장점이 되겠고요. 단점은 두 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케이블이 미니 USB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프로그램에서 EQ, 컴프레서 같은 마이크 보정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생자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본 마이크 퀄리티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정 같은 거 하지 않더라도 디스코드 용어로는 그냥 생자 목소리만 써도 한참 퀄리티적인 부분에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냥 쓰셔도 되고, 방송하시는 분들이야 OBS에 어차피 그 플러그인 넣어가지고 그 뭐 EQ나 이런 거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방송할 사람들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국내 가격은 199,000원입니다 국내 가격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 저는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을 그런 제품일 텐데, 제가 가지고 온 가격이 최종 할인 가격 기준으로 65.08달러입니다 84,600원, 할인율 57.6%로 가지고 왔습니다. 코드는 아이조코 74개를 넣으시면 되고요. 개수는 총 15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단가가 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대수를 엄청 많이 가져올 수는 없었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웬만큼 사실 분들은 다 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얘 딱 쓰면은 사실상 그 방송 뭐 한 100만원짜리 세팅 맞춘 것 마냥 디스코드 음질 퀄리티는 비슷하게 나갈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품입니다. 짜잔! 또 마우스예요. 레이저의 바이퍼 울티메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뭔 말 할지 알아요? 바이퍼 V2, 데세더 V3 프로. 아니 이거 전작 제품이라고 그 친구들 성능 개선 더 됐다고 걔들 사라고 했었는데 왜 이 제품을 가지고 나왔냐? 저도 그 제품으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인율이 얼마 안 나오면 굳이 여기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구린 제품은 또 아닙니다. 성능적으로 굉장히 여전히 그 최상급 애들하고 어깨 비빌 정도의 성능이라고 충분히 생각이 되고요. 이 친구 누가 좋아합니까? 버니버니님 이거 쓰세요. 호불호가 타는 거지 무조건 하위 호환인 제품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속 버전에서는 사라졌지만 이 친구만의 장점이 있죠. 바로 충전도. 이 충전도 별도로 구매를 하려면 막 요즘 막 2-3만원 막 이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 마우스를 한 2년 전인가? 한 3개월 정도 주력 마우스로 썼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 가격은 정식 가격 기준으로는 159,000원입니다 이 친구 원래도 할인 꽤나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일 많이 할인된 가격 기준으로 50.69달러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이 카드 할인, 카카오나 토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다 쓰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최종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66,000원이면 아까 얘 정발 가격 수준이에요. 최상급인 친구를 그 정도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할인율 몇 %예요? 58.5%. 그럼 할인 코드는 어떻게 되냐? 아이조코 72개를 입력을 하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총 150대를 가지고 왔고요. 제가 게임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 안 하시는 분들 두 분들 전부 다 위해서 이런 걸 가지고 왔다. 아무튼 마지막 제품 키보드입니다. 풀세트 맞춰야죠. 하이퍼엑스의 알로이 오리진 코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 제품은 내가 개인적으로 리뷰를 했었던 건 아니고 방송부터 시작해서 제가 눈쟁디비 추천에 넣어놨던 제품입니다. 성능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게이밍 마지노선, 여러분이 아는 웬만한 키보드들은 다 씹어먹는 성능입니다. 제가 이 친구 추천에 넣었던 것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능인 바로 프로그램에서 키 조합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Alt-Tab, Alt-F4 뭐 이런 걸 잠글 수가 있어요. 근데 Alt-Tab 같은 경우가 잠그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한 게 배그할 때 막 파밍하고 이 달려가다가 Alt 누르고 화면 뒤로 돌아보다가 아 인벤토리 안에 있는 뭘 템을 봐야 될 것 같다 해서 탭을 딱 눌렀을 때 Alt-Tab이 딱 되면서 화면이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불상사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 자체를 지원하는 키보드가 몇 개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온 여기 스위치 자체가 아쿠아 스위치라고 여기서 사용하는 좀 특이한 스위치인데 약간 스피드 계열의 넌클릭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판매 제품에서는 이런 거 안 들어가고 체리 스위치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구매하실 때 이 스위치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판매 모델에서는 살 수 없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테빌 자체도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한 중간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키감 자체도 전체적으로 준수한 키감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풀 알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재의 비율로 봤을 때는 풀 알루미늄이라고 할 제품입니다. 그래서 무게감도 뭐 나름 있고
그만큼 타원감 자체도 꽤나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 게이밍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건 하시는 분들 두 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밸런스를 가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친구의 국내 가격은 129,000원입니다. 129,000원으로 산다고 했을 때도 뭐 썩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10만원대 안으로 들어가면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제품인데 제가 가져온 가격이 $50입니다. 하나 기준 65,000원 할인율 55%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정가 얼마라고 했죠? 59,900원 대충 60,000원 그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키보드를 살 수 있다? 그것도 눈증이 게임 인증. 그래서 이 제품 코드는 아이조커 7세개고요 개수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이 아쿠아 스위치 총 100대 그리고 적축 총 100대 해서 총 2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 큐에 다 사면은 그냥 투컴 스타터팩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 당장에도 상관없을 정도 게이밍 방송을 광고주가 아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할인해주면 먹고 살 수가 없다 막 이러는 거를 막 제가 커뮤니티 보셨잖아요. 보셨으면 아십니다. 이렇게 할인율 안 주면 안 사요 사람들이. 해가지고 진짜 영혼을 끌어모아서 받아온 가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에서 뭐 하나 빠진 게 있죠? 배송비. 이 눈쟁이 링크를 달고 구매를 하시면 무료 배송. 거기다가 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하시면 또 걱정인 거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배송 기간. 이 제품들 5일. 일주일도 안 걸리는 5일 배송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5일 배송. 크. 배송 부분에선 걱정 없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물론 5일 빠른 배송 표기 옵션을 클릭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막 그러고 나서 눈쟁이님 배송이 안 와요 막 이렇게 막 저 댓글 쓰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개수 제한이 있어서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씨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자고 일어나서 살까? 아 고민하는 순간 제품 다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살 마음이 1%라도 들었다? 그냥 일단은 사고 보세요. 진짜 살 필요 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안 사셔도 됩니다. 필요 없는 걸 저는 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이 그 필요하신 걸 살 타이밍이니까 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조금 늦게 보셨거나 해가지고 놓쳤다 이 제품들을 구매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 정보 하나 더 드리면은 이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3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을 합니다. 각종 할인들까지 추가로 제공을 한다고 해요. 세일 기간 같은 경우는 3월 20일 오후 4시부터 3월 27일 오후 4시 정확히는 3시 59분 59초까지라고 하는데 뭐 4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고 마지막으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초이스라는 걸 런칭을 했다고 해요. 거기서도 막 제품 선별을 막 해가지고 직접 큐레이션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아시잖아요. 대충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천만 가지가 넘는 이 초이스 상품들을 파격적인 가격에다가 추가적으로 반드시 5일 이내 배송 서비스 무료 배송까지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눈쟁이가 처음으로 해외 공동 구매 서비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다 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혹시라도 더 필요한 제품들 있으시면 댓글로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 제가 딱 공지 딱 올리면 거기다 막 필요한 것들 딱 얘기해보세요. 그럼 제가 딱 눈쟁이가 그냥 다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